온라인 레슨을 하는 레슨 실황을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 녹화한 그 레슨 실황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코멘트할 거 있으면 화면 멈추고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공부는 꼼꼼하게 하는 거고, 밸런스를 지키면서 하는 거고, 화성적인 질서, 그다음에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공부할 때 실력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제자들 영상 다 죄다 찍어서 SNS나 유튜브에 공유할 예정이라서 지금 다 찍고 있어요. 아직 업로드 안한게 한가득인데, 순차적으로 우리 제자들 치는 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 가이드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면은 발전하는 거구나. 아, 나도 저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당연히 저랑 공부하면 제일 낫지만, 모든 분들이 저랑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혹은 보이싱 바이블, 패턴 바이블, 혹은 제 강의 보면서 공부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좋을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니까, 한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잘 꼼꼼하게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이제 미국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김은혜님이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이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또제 소리를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 아주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신 상황이에요. 저랑 공부한 지는 이제 5개월 정도 됐고,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처음부터 보이싱부터, 사성 보이싱부터 한땀한땀 공부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왜 이분이랑의 영상을 하기로 했냐면,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또 너무 잘하는 제자의 레슨은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 건질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덜할 거거든요.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리고 너무 기초적인 거를 하는 제자의 또 영상은 또 너무 기초적인 거는 또 아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 이렇게 좀 세팅해서 같이 공부한 거고, 제가 나중에 이제 찍은 다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막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그 방식 그대로고, 흔쾌히, 영상 쓸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슨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쩌면은 멤버십 영상에서도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상의 주인공이신 김은혜님이 저 위에 있는데, 여러분 채팅창에 감사하다고 채팅 하나씩 남겨주시면, 이게 공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이그 본인의 수준이나 또 본인의 이 이야기, 생각들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되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고맙다고 한 마디씩만 써주시면 또 은혜님께서 기분도 좋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스톱하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죠. 이 곡의 느낌이 여기가
괴로울 때 주님이 얼굴 보라. 요요그 정서가 혼란하면 안 되잖아요. 네. 딱 생각할 수 있는 빈그 틈을 주는 게 오히려 좋은데, 이게 저번 주 거였잖아요. 시작부터 지금 어프로치 들어가고 251 들어가고, 이거랑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아시겠죠? 자, 저번 주에는 첫 주였었어요. 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곡의 첫 주였는데, 시작할 때부터 251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51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약간 긴장 해결의 자극과 해결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그걸 넣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정을 해오신 과정이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렇죠. 이제 딱 보이죠. 한 번만 좀 혼나면은 그 다음에는 왜 내가 그걸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기 전까지는 잘또 모르겠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 코드인 얘가 딱 살잖아요. 여기서 무겁게 딱 때려주니까 여기서 트라이어드로 무겁게 탁 눌러주는 게 정서가 딱 맞잖아요.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아주 베스트예요. 이거 잘 쳐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네. 좋잖아요. 이런 데다가 세븐 넣으면 안 돼요. 세븐 하면 안 된다고. 불편해지죠, 소리가. 잘하신 거예요. 이런 거 반복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 더 올려가지고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했었나, 우리가? 이게 있었구나. 어프로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뺄까요? 시 그거 어프로치 예, 뺄까요? 이게, 이것도 사실 조금 파격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잘 치면 괜찮아요. 잘 치면 괜찮은데, 얘까지 넣기에는 너무 세련돼요. 지금 이 곡의 정서랑 안 맞죠. 이런 어프로치가. 앞에는 괜찮아요? 이거는 앞에서 너무 정적이었으니까, 한번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치는 거는. 이것도 근데 짧은 어프로치 말고 긴 어프로치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네, 여기도 정직한 클래식컬한 화성으로 잘 어울리게 했어요. 이것도 조금 과하죠? 그렇지. 없어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리하모니를 안 하고 잘 참았으니까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리죠. 세컨더리 디미닛이라서 그래서 부드럽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아주 부드럽게 쳐야 돼요, 여기는. 아니 근데 여기 페달을 갖다가 어디서 밟고 어디서 떼야 되는지 여기 첫 번째 그 박에는 페달을 쓰는데 요 여기 사이에는 페달 있으면 안 되죠. 페달 있으면 안 되고, 왼손을 대신에 꾹 누르고 있어야죠. 꼭 뛰고, 다시 밟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살. 차라리 안 천천히. 들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살.
어프로치는 특히 이 짧은 어프로치는 절대값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 곡의 분위기에 따라 길이가 바뀌어요. 그 센스 있게 무조건 짧게 치면 안 돼요. 여기에 페르마타가 있으면은 얘도 있어야 된다, 그죠? 밑에 있잖아요. 이거 위에 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 다 해줘야 돼요, 다. 네. 이렇게. 여기도 해줘야 되고. 아, 그 위에 해줘야 된다고요? 다 해줘야 그러니까 돼요, 하나하나. 왼손 밑에. 안 그러면 얘는 끝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은 처음에 한두달 정도 이미 그 디테일하게 보이싱 공부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보이싱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죠. 물론 뒤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보이싱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도 보이싱이 안정적으로 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순간순간 쓰는 테크닉은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쓰는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가사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서를 반영하는 게 중요해요. 그 반영의 방법은 또 반영의 방향은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 각자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아무런 해석 없이 그냥 어떤 테크닉을 쓰기 위한 테크닉은 사실 옳지 않죠. 제가 이제 시작 부분에서 어프로치를 좀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어프로치를 제가 많이 좀 쓰라고 얘기를 해왔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쓰신 거예요. 왜냐면 어프로치 훈련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곡에서는 이제 좀 조금만 쓰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악보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학생이 다 악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제가 SNS나 여기서 보여주는 모든 악보들은 다 학생들이 악보를 만듭니다. 자, 악보를 왜 만드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할수 있어요. 반주를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즉석에서 반주를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맞았다가 틀렸다가 맞았다가 틀렸다가 내가 뭘 치는지를 몰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악보를 그려서 해야 돼요. 악보를 그려서 완전하게 그 화성적인 거, 흐름적인 것들을 마스터를 먼저 해요, 우리가. 그리고 기보도 아주 면밀하게 제가 가르칩니다. 뭐 그냥 그 전문적으로 후루꾸루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곡가와 견주어도 기보가 밀리지 않게 그 기보법을 가르쳐요. 왜냐면 기보법이 정확해야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악보 있잖아요. 이 악보를 제가 연습을 좀 많이 시켜요. 매번 레슨 시작하기 전에 치게 합니다. 몇 곡을. 지금 이미 세곡 그리고 앞에 보이싱들을 이미 치고 지금 저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도입부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한 지좀 됐어요. 레슨을. 그래서 잘 만든 악보를 손가락이 그걸 기억할 수 있게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제가 악보를 그려오지 않게 하고 리얼타임으로 치는 것을 또 따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악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멋대로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막 치게 되니까 뭔가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워도, 사실 배운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저는 악보 다 하나하나 그리기 하고 한땀한땀다 봐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밸런스예요. 어떻게 밸런스를 만들어 가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에 간주.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오른표로 해야지. 아, 내가 잘못했네요. 예. 이것도. 네 박자 이것도 해야 돼. 오른표. 두 개. 좋아요. 에이, 여기가 안 좋다. 여기 A 코드니까 도샵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도샵이 여기에 나와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음표로 그리면 되잖아요. 이분음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분음표로. 여기도 여기처럼 이거 하지 말고 이게 살짝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위에만 이거 하지 말고 얘 오른표로 하고 앞에랑 똑같이 통일성 있게. 멜로디는 한음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성은 오른표로 쭉 끌어주는 거죠. 딱 좋죠. 디 마이너인데 디 마이너에 6가 들어가잖아요. 6는 내성에 오는 게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고 지금 F가 부족하다. 그래서 소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거 여기 이거 빼고 이거 6 빼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학생이 뭔가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 사운드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볼때더 좋은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더 좋은 옵션들을 그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아, 이런 게 가능했었네라고 학생이 깨닫죠. 그게 되게 좋은 게그 다음부터 그 아까 했죠. D-6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런 습관대로 안 해오고 제가 레슨 시간에 고쳐준 그 옵션을 다음부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피드백의 힘인 거죠. 안 그러면은 아 저거 말고 저게 더 좋구나라는 더 베스트 사운드를 상상을 못해요. 이 소리는 이 다음 소리랑 되게 잘 어울리죠? 네, 다음 연결 잘 시작하고 되니까. 잘. 그렇지? 목소리 그 톤이 우아해지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하나는 그냥 아까처럼 하되 파라레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C 빼고 C를 여기다 해주고 아까처럼 아까는 이 파가 내려왔죠.
이렇게 할 거냐? 첫 번째 첫 번째가 좋아요. 첫 번째가 거내 매력 있죠? 왜냐하면 그 밑에 F 내추럴에서 E로 가는 게더 자연스러운 것 근데 이것도 괜찮긴 한게 얘가 2로 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소리도 되게 좋은 소리예요. 이 소리가 더그 정석적인 소리긴 한데 많이들 쓰는 거. 근데 좀 지겹죠, 이 소리는 많이 들어봐가지고. 근데 얘가 내려온 소리는 흔한 소리는 아니에요. 흔하게 우리가 잡는 보이싱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좋죠. 유니크한데 좀 그 화성적인 빈틈도 없고 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난 뭐가 더 좋아하고.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거 하나가 부족하다, 소리가. A가 없네요. 그렇죠? 에이, 우리 집은 엄마 되겠어요. 여기는 A가 내려가, 여기다가 A를 하는 것보다 네. 텐션 넣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텐션 없어도 돼요.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그냥 트라이어드로. 이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탁 떨어지죠, 소리? 텐션 없어도 돼요. 자, 지금과 같은 조언이 되게 좋은 조언인 거예요. 저 상황에서 텐션을 없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텐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텐션에 대한 잔상이 남을 수 있다는 경험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학생이 저런 상황에서 이제, 아, 그때처럼 텐션을 없애고 그냥 트라이어드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하나의 또 경험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 얘는 멜로디가 가다 말잖아요. 이야라라라라. 이상하잖아, 멜로디가. 하죠? 이 멜로디를 끝맺음을 해야 돼요. 지금 멜로디까지 안 차나요? F샵으로 가야 되겠네. 학생들이 어떤 라인을 만들어 올때 의외로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멜로디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수직적인 배치를 생각하고, 그냥 라인 뭐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데,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은, 한번 라인을 시작했으면 그 라인을 확실한 프레이즈로 끝맺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도 훈련할 때, 어떤 라인을 할 때, 끝까지 라인을 책임지는 방법을 꼭 익혀보시면 좋겠어요. A로 가도 돼요, A로. 대신에 여기가, 코드를 바꾸든지. 해도 되고, 아니면, A로 가되 B마이너로. 멜로디는 A나 F샵이 좋겠고, 코드는 지금처럼 E로 해도 되고, 아니면 B마이너7. F샵으로 할 때는 뭐 무조건 B마이너7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2, 5. 연구해보세요.
좀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따라라 아주 좋아요. 이게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1일부터 해야죠. 따다 내 성으로 가야죠. 이거 그러면 쉼표 이제 첫 지우고. 번째 시를 갖다가 저기 레이어 2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저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지금 저 띠라리라라 하는 보이싱 아주 잘 만든 겁니다. 아주 수준 높은 그 보이싱 구조예요. 여기 F샵이 나올 건데, 여기 F샵이 나올 건데 여기 미리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운드적으로 손해를 보죠. 얘를 빼든지 딴 걸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D샵. 그럼 소리가 빵. 우아해지죠. 아니면 D샵이 아니라 그냥 D 내추럴도 괜찮을 거예요. 이게 더 좋으세요? 네, 디내추럴리터. 사실은 아, 이 D내추럴이 해결될 길이 있어야 돼요. 얘가 어딘가 가야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띠리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쳐주는 게 사실 좋죠. 그래야지 소리가 빰빰빰이 되죠. 이해하셨어요? 내 성을 부드럽게 안 해보려고. 그러면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불안한 의미. 그래서 이 불안한 의미를 중복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5성이 되잖아요, 보이싱이. 우리가 보이싱이 낮을 때는 보이싱 개수를 줄여라. 이게 정석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너무 함몰돼 있으면은, 아, 이거 다섯 개 되잖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더 음악적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더 자연스러운가가 중요한 거고. 여기 F가 아니고 E샵으로 표시한 거 잘했고요. 얘는 또 치면은 이 내성의 이 아름다운 흐름이 방해가 되죠. 그러면 C샵은 빼라고요, 아니, 위에. 아니, 아니. 저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안 쳐. 이거를 세 박자 해버리죠, 그냥. 보세요, 보세요. 그럼 내성이 착 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얘를 치면 뭐 치는 것도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조금 죽죠. 이 느낌이.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디테일인 거예요. 마지막 박자를 한번더 치면 내성이
죽는단 말이에요. 탑노트가 가만히 있어야 내성이 움직이는 게 살죠.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자꾸 해 버릇해야지 점점 디테일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피드백을 좀 듣기 전까지는 저런 거를 끌어야 된다는 상상을 잘 못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거를 끌고 있을 때 내성이 산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성이 지금 아름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을 좀 강조해야겠다. 그리고 사성보이싱이 오성보이싱이 되는 것도 화성학을 공부하다 만 사람은 아 이거 갑자기 보이싱 개수가 많아지네라고 겁먹을 수 있는데 화성학을 더 디테일하게 배운 사람은 사성이든 오성이든 그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겁나는 게 아니고 그 밸런스가 훨씬 중요한 거죠. 오성이 됐을 때 두꺼워질 수 있어요, 소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살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게 보이싱이 너무 많았던 게좀 걱정이었긴 했는데 이 보이싱이 잔상으로 가니까 오성 보이싱이 돼도 큰 문제가 없죠. 여긴 좀 멀다. 조금 애매하긴 하다요. 여기 왜냐면은 멜로디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요 위치에. 아예 컨셉적으로 멜로디를 안에 끼워 넣은 컨셉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분위기 아예 따라라라 이런 분위기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좀 여기까지 묵직하게 진행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좀붕 뜨는 느낌 칠수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얘가 허용이 되려면은 패턴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 지금 저 상황은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밸런스를 따져 본다면 어떤 면에서 이제 약간 생뚱맞은 진행이 나온 거거든요. 멜로디보다 위에 반주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멜로디보다 반주가 위에 올라가는 게 돼버리니까 깔끔한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의도를 가지고 멜로디를 끼워 넣는 그런 깔끔한 작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얘를 반복하는 거죠. 두 번. 그리고 얘 하지 말고. 얘랑 마이 멜로디 충돌하잖아요. 이거 이게 지워요. 이거 다 지우고 얘 2분음표로 그런 패턴이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리가 멀어도 이게 컨셉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이에다가 멜로디를 집어넣는 거야라고 컨셉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전의 컨셉은 컨셉처럼 안 보이고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거. 그냥 오던 반주잖아요. 뭔가 컨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이거를 세번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게다가 멜로디까지 맞아 삐리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제 학생한테 뭐가 생기는 거냐면 또 하나의 경험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하면 명확해지는구나라는 경험치. 그 경험치라는 게 사실은 혼자 하기가 제일 힘든 작업이죠. 그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서 그 다음 곡에서는 또 비슷한 실수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세번 반복하네. 노래 해보면 알죠. 니라라라 탁 컨셉 나오잖아요.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요. 최소한 뭐 얘를 내려서라도. 여기서 차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차고 올라가서 여기서 받아주면 되는데. 오, 어때요? 알페지오를 해요. 그럼 이제 이 컨셉은 끝났고, 1위로 나 움직일 거예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죠. 애매하지 않고. 다시. 땀은 너무 높아. 여기서 아예 올려버리면 괜찮아요. 너는 내려가. 너는 내려가. 난 올라갈게. 이렇게. 제가 쭉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그 멜로디랑 반주랑 겹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흐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보이싱은 되게 좋아요. 보이싱은 많이 배운 상황이에요. 근데 멜로디가 밑에 있어라. 나는 위에서 할 테니까 하고 아예 의도를 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확실한 명확한 의도를 보여달라는 거죠. 실제로 라이브 반주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죠.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얘가 살죠. 얘를 묵직하게 받쳐주는 것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너는 내려가, 난 올라가. 괜찮죠? 괜찮죠? 올라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앞에서 무거웠으니까 조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상쾌하게. 예. 그 모든 게다 흐름인 거예요, 흐름. 어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패턴 두번 만들고, 흐름을 위로 가져갔죠? 화살표. 그리고, 명확하게 난 위로 올라갈 거야 라고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명확한 게다 무슨 뭐 명확한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보이싱이 되면서 명확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거리가 멀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안 지켜진 거예요. 이게 지켜져야 이거 안 예쁘잖아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실수. 왜 이렇게 하셨지? 아, 너무 멀어. 와, 이거 또 멀어. 그래서 클래식 화성학에서는
이 내성 거리를 8도 이상 벌리지 말라고 해요.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보이스에서의 이야기인 확률이 많고, 이렇게 베이스를 빵 쳐줄 때는 거리가 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기는 되게 정교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위에 올라가서 오밀조밀한 게 좋겠고요. 여기 한번 다시 연구해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 고쳐야 돼. 자,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은 통으로 다시 해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다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방금 이 거리가 먼 거는 우리 이제 은혜님이 이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원래 저 실수를 하실 만한 아직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저 때는 좀 실수를 하신 거죠. 아직 5개월 차니까 실수할 수 있고요. 악보는 제가 키울 수 없어요. 악보를 더 이상 키우면은 얼굴이 사라지거나 채팅창을 침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로로 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컴퓨터 화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 엄청 멋있는데? 샵 9, 샵 5가 아니고 플랫 13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얘는 우리가 그 편의상 미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레 샵이죠. 레 더블 샵. 이건 왜또 F를 하셨어? 이거 미 샵으로 해야지. 그렇죠? 악보 기보를 할때 조금 약식으로 기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이 사람이 악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100%될 때까지는 무조건 정석으로 악보를 기보하게 합니다. 레 샵, 더블 플랫, 그러니까 더블 샵, 더블 플랫 다 지키게 해요. 그렇게 정석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악보를 볼때좀 불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악보를 만들 때는 좀 약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식으로 처음부터 그려버렸다면 그 텐션의 그 거리에 대한 감각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무조건 더블 샵, 무조건 더블 플랫 다 그려야 됩니다. 하지만 수준이 좀 올라간 학생들한테는 야 그냥 편하게 그려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아주 학생들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근음, 얘가 세븐, 얘가 샵 나인, 요 라가 플랫 13 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랑 맞아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공부를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복잡한데요라고 우리들이 상의를 해서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쉽게 그립시다 하고 레 더블 샵 너무 오바야 미로 할게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먼저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석적으로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지나면은 야 이거 뭐 더블 샵으로 해요 미로 하세요 그냥 그럴 거예요. 나중에는 아니까 다 내용을 아니까. 근데 이렇게 막 미샵을 8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실수가 아직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F마이너 메이저 7. 여기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얘는요. 얘는 이리로 가든지, 얘는 이리로 가든지, 가줘야 마음이 편해져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느껴보세요. 얘를. 없어졌어요.
어딘가에 보내야지. 커피숍으로 가야 되는데. 그쵸.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했다가 F샵에서 왼손이 이렇게 치면은 흐름이 안 보이잖아요. 음표의 흐름이.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얘가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그려볼게요. 제대로. 얘는 꼬리가 내려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레이어해서. 얘 지우고. 그러면 음의 흐름이 딱 보이잖아요. 어떻게 쳐야 될지 편하게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거죠, 이거. 이해하셨죠?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그렇죠. 그 이스샵에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미아가 된것 같아요. 지금 제그폼 봤어요, 폼? 약간 이렇게. 봤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기양양한 폼. 아주 교만하네요. 아까처럼 오른손에 그려도 되긴 되는데, 오른손에 그리면 얘가 이리로 해결되는,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시각적으로 표현이 될 때, 더칠 때도 연주적으로도 더 표현이 잘 되는 법이라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기보를 할때 그냥 그 음이 그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 치는 사람이 이거는 내성이구나, 이거는 외성이구나, 이거는 멜로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게 기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정말 꼼꼼하게 그려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레이어 나눠서 그리는 거. 저는 레이어 무조건 다 그리게 합니다. 아주 학생들 피곤할 거예요. 레이어를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음악을 처음 배울 때부터 그렇게 해 버릇해야지 그 레이어를 나눠서 그리는 것이 그냥 기본이 되어버려요. 기본이. 저희는 그게 기본이에요. 레이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레이어 표시가 제대로 안 되는 악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기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에 이렇게 버려져서 또 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소리야 비슷하겠지만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부드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는 게 정말 친절하고 이 만든 사람한테도 이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도가 되는 거죠. 다시. 아유, 여기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여기. 자, 이런 거는 10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싱 만질 것도 없잖아요. F샷만 딱 제가 도와드렸고, 나머지는 잘하셨어요. 다음번에는 F샷 마이너 메이저 7할때 이걸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겠죠? 좋아요. 네. 피날레로 그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날레라고 검색하면은 한 50명 정도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항상 피날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 있는 분들이 친절하게 피날레를 알려 주십니다. 자, 지금 저 악보를 다 학생이 그린 건데요.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 거의 90%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기보법을 배우고 난생 처음 태어나서 피날레라는 걸 배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피날레는 제가 피날레 그 자체를 가르치진 않아요. 그걸 뭐하러 아깝게 그 레슨 시간에 공부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공부하세요. 뭐 인터넷도 있고 단체 톡방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작곡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기보를 해본 적이 음악 뮤지션들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기보를 정말 못해요. 뭐 꼬리를 올려야 되는지, 뭐 레이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다 배우면 다 합니다. 그 심지어 작곡 전공자들을 이제 제 학생들 중에 몇명 있어요. 많은데 그 작곡 전공자들도 이제 음악한 지좀 오래되거나 음악한 지 오래 안 됐어도 기보를 제대로 할수 있는 음악가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기보를 학교에서 배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근데 기보라는 거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음악적인 표현에 있어서 기보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공부를 해봐야 하는 건데,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보는. 아까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래야지 치는 사람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보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서 저는 항상 기보를 지적을 해 주는 상황이에요. 여기 에너지도 좋고, 왼손까지 같이 보조했던 거 좋았고, 이 에너지를 여기까지 가져갔잖아요. 완벽하죠? 근음, 삼음, 오음, 나인.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는 거리가 멀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저 얘가 에너지가 워낙 좋으니까 이 사이가 다 차요, 배음으로. 이럴 때는 괜찮아요. 야단다단다라라. 여긴 F 메이저 7 13 들어갔는데 이것도 좋아요. 이게 있어서 여기에 에너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저기에 은혜님께서 떨틸 집어넣었어요. 아주 예리하게, 아주 예민하고 똑똑한 판단하신 거예요. 저런 게 진짜 디테일인 거죠. 저기다가 떨칠 생각을 보통 못해요. 근데 앞에 부분에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냥 트라이어드로 쓰면은 에너지가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칠 집어넣었어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경험치가 쌓인 거죠. 네, 너무 앞에 약간 잘했고. 텐션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떨틴 아니고 나인 넣어도 되긴 되는데 나인 넣으면 조금 붕 떠요, 가볍게. 너무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너무 팝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너무 좋은 선택이고, 여기 3음 중복하고 있잖아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옥타브로 오던 길이잖아요. 옥타브로 계속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3음 중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흐름과 밸런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화성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중복이네?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썰렁하게 만들어버리는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아주 잘한 거예요. 여기도 어프로치 없어도 돼요. 여기는 그냥 묵직하게 탁탁 떨어지는 게 좋긴 하죠. 조금 일찍 했어야지. 얘가 이리로 왔어야죠. 그게 좀더 자연스럽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이것만 딱 떨어놓고 보면은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던 분위기가 턱하고 지금 덩어리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강력한 이 더블 도미넌트란 말이에요. 더블 도미넌트를 이렇게
아, 더블 도미넌트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동안 쓰는 것보다는 푹 파듯이 쓰는 게 좋거든요, 소리가. 이건 너무 너무 오밀조밀해요. 지금 정서랑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땡기고 이게 또 너무 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멀어. 여기까지는 톤 밸런스가 좋은데 여기서 밸런스가 틀어지죠. 한 옥타브 올리면 됐잖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세 개잖아요. 네. 이거 위로 올려서 그리고 이렇게 두번 치면 돼요. 두번 치고 얘안 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사이를 다 채워줘요. 이거 없어도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지금 리타르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프로치는 괜찮아요? 가볍게 쳐주면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꼬리가 같은 음인데 꼬리 위치가 다르죠? 네, 위로 해야 되겠네요. 꼬리 맞춰주는 게 좋겠죠. 여기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얘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페달 띄고 연주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아요. 이맨 마지막 이거는 조금 그 식상한 버전의 엔딩이잖아요.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왔던 분위기를 보면 얘는 조금 너무 세련되고 조금 묵직하게 아니면 조금 더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엔딩을 하는 게 좋아요. 엔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인트로를 할 때쯤에는 인트로가 더 중요해. 근데 결국은 엔딩이 최신의 이 시간 관계상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인트로 기억이 안 나요. 엔딩이 기억나지. 그리고 엔딩에서는 여운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숨도 못 쉬게 숨 막히게 정리해 주는 거 좋죠. 이 곡은 괜찮아요. 숨 막히게 해도. 원래 숨 막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곡이잖아, 이거. 원래 숨 막히는 사람한테는 야, 이거 신나지 하고 신나게 해주는 게숨 막히는 걸 틀어주는 게 아니고 그 공감해 주는 게 오히려 숨통 트이는 거니까 딱 정적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어울리죠.
근데 많이 발전했어요. 아세요? 진짜요? 아세요? 난 모르겠어요. 학생들 자꾸 모른대. 저는 교수님 제자 중에 제일 못하는 제자 같아요. 아닌데. 아주 많이 발전을 했고 계속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제가 저기 전주하고 간주하고 이렇게 마치는 그런 거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실수하는 거한 번씩만 하자 안 하면 돼요. 이제는 실수를 줄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발전된 버전을 이제 배워야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보셨어요? 보셨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레시피가 있는데, 21가지 발라드의 어떤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21가지의 커리큘럼 중에 6번까지 배우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6번까지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과도한 어떤, 이제 테크닉이 아니고, 6번까지만, 사실은 6번까지만 가지고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주죠. 이거 보라고. 과한 거안 배워도 이걸로도 음악 좋은 거할수 있다고 시범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선배들이 만든 악보를 계속 보여주죠. 선배들은 이렇게 저랑 같이 이미 완성된 악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은 거를. 그래서 선배들의 악보를 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참고해서 악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6번까지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뭐 7, 8, 9, 10, 11, 12, 21까지 가면 사실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넣지? 이게 문제인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제가 배운 거를 써먹을 때마다 다 써먹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기술을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써서 그 다음 주에는 가져와야 되고 그게 숙달되면 숙달될수록 그 나중에는 이제는 더 많이 하지 말고 어울리게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악보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고요? 매일매일 저 악보를 치는 거예요. 왜냐? 저 악보는 이미 완성한 거거든요. 저랑 우리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끙끙대서 만든 베스트. 우리 머리로는 저 이상이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시중에 저런 악보는 없죠. 저렇게 디테일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기보 따지고 디테일 따지고 내성 움직임, 뭐 꼬리 위치, 텐션, 그다음에 무게감 그걸 다 따져서 만든 악보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만든 악보만큼 소중한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는 쉐어를 하죠. 제가 이제 먼저 보여주면은 다음 곡을 만들기에 편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수업 시작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우리가 연습한 악보를 좀 많이 쳐요. 한 15분 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플레이 하는데 좀 제가 할당을 하고요. 악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잘못 치면은 되게 촌스러워져요. 화려한 테크닉일수록, 화려한 코드일수록 잘못 칠수록 잘못 치면 되게 듣기가 싫습니다. 약간 좀 재수도 없고. 근데 화려하지만 좋게 들리려면 잘 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15분 동안 플레이한 동안 제가 좀 들어보고 또 플레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다음 주까지는 뭘 연습 더 하세요. 다음 주까지는 뭘더 연습하세요. 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짧게 줘요. 그럼 그걸 연습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확실하게 늘어요. 그 피드백을 못 듣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들리거든. 들리면 그렇게 치려나요? 안 치지.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나 보면은 아 그러네. 그렇게 내가 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피드백 해줄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녹음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칠때이 감정선이 막 올라온 상태에서 이거 듣는 거랑 제3자 입장에서 녹음한 다음에 다시 듣는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녹음해서 듣는 게 진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음해서 들어오면 아, 왜 이렇게 못치지? 다시는 녹음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여러 학생들의 그 레슨 모습을 지금 5번 주에 다 찍고 있어요. 다 찍고 있고 제가 올려드릴 건데 뭐 조금 다른 레벨의 서로 다른 레벨의 그런 학생들도 다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떤 것들이 조금 포인트구나,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 게좀 좋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좀먼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 반주라는 그리고 특히 교회음악 반주라는 그런 분야가요 학문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음악 반주 연습곡집 없어요. 교회음악 반주법 책 이런 거 있지도 않아요. 없어요, 없어. 네,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쪽을 개발을 해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요 발라드의 21가지 법칙, 그 다음에 빠른 곡의 10가지 법칙 이것들을 학생들한테 전수해주고 있는 중이고 부디 제가 죽기 전까지 학생들 역시도 그걸 잘 마스터해서 그또 제자의 제자로 이렇게 또 대물림 되길 원하는 마음이죠. 사실은 지금 당장도 책을 쓰고 싶어요. 이거 다 모아서 책 쓰면 되긴 되죠. 근데 이 음악가들이 책을 쓰는 게 쉽습니까? 책 쓰기 쉽지 않죠. 힘들잖아요, 책 쓰는 게.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는 학생 중에 진짜 정리 잘하는 학생이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또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런 책보다는 1대1 레슨으로 하는 게좀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책 같은 거를 좀, 그러니까 반주법 책을 쓸 생각은 없고 하지만 죽기 전에는 어떤 그런 정리를 제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도는 좀 정리해서 좀 남겨놓고 죽고 싶다. 갑자기 죽는 얘기를. 가기 전에는 어쨌든 뭐 허림 선생님 버전의 어떤 반주법 해서 하나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21번 중에 6번까지 배우신 분의 그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고 그몇 개월 만에 뭘 했다, 뭐몇 개월 만에 뭐 했다. 이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한 5개월 정도 공부하셨는데 저 정도 보이싱, 또저 정도 라인, 저 정도 기보 절대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시중에서 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만한 사운드 나는 악보 찾기 힘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김은혜 님이 21번까지 다 배운 다음에 혹시 또 허락해 주시면은 한번더 레슨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네요. 그때 달라진 모습 보여줄 수 있죠. 물론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자랑하려고 제일 잘하는 학생 레슨하는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오랫동안 배운 학생들 거는 오랫동안 배운 학생들은 당연히 잘하죠.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 영상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SNS, 지금은 제가 그런 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기록하는 기간을. 맨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 우리 학생들 너무 잘 치는데, 이거 좀 자랑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하는데, 그 카메라 들이밀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확실히. 아무래도 카메라를 들이밀면 잘못 쳐요. 자꾸 떨고 긴장을 해. 그럼 제가 맨날 그러죠. 그것이 너의 본 실력이니라. 맨날 그러는데. 정말로 굉장히 그 수준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진짜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영상에 올라오는 거 말고도 정말 좋은 수준의 곡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은 지금 배우고 있는 곡들 위주로 앞으로 SNS에 당분간은 좀 릴레이로 올려드릴 거니까 아, 저 클래스는 저렇게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잘 들어보시면은 DNA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빠가 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비슷한 스타일인데 여기서 조금씩 다르죠. 아,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이제 저의 자랑인 거죠. 왜냐면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흡수했기 때문에 모두에게서 저의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정답은 당연히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선생님이니까 제자들한테서 선생님의 향기가 나는 거는 제가 선생님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기분 좋은 일이죠.